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2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한 없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부분과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2법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그래서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 임대인인 집주인이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이 되고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 1회를 사용한 기존 임차인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 기준을 보고 임대사업자분들이 우리도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 없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료를 어떻게 받으라고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2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민특법 임대료 기준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인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임대사업자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초 임대료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 아니면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이때 최초 임대료 기준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물론 이 임대차 계약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 조건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이때 최초 임대료 기준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즉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이라면 이때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고요. 만약 기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작성하는 그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최초 임대료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최초 임대료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에 전세 4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2019년 10월 23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2021년 9월 24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가 전세금을 5억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인상 제한 없이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왜냐?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첫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등록 이전에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 이후에 시세만큼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때 받은 전세 5억, 이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은 5억의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면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 그림을 보시겠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쯤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버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즉 전세 4억의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최초 임대료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이후 첫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등록 전에 있던 기존 임대차 계약, 전세 4억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 이후 첫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를 내 마음껏 받을 수 있어 라고 안심하셨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해버리면 최초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면,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는 임대차 3법 시행 전과 동일하게 인상 제한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하죠.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다면 물론 이때는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하겠죠. 이렇게 합의를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질 거다. 세입자를 내보낼 거다. 왜냐하면 상당한 보상 금액이 내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되어 있는 전세를 시세만큼 올려받았을 때 그 금액보다 적다면 충분히 보상을 제공해주고 세입자 내보낸 다음에 전세금을 많이 받을 거니까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임대료 증액 제한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를지 아니면 임대차 3법을 따를지 구분이 되는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민특법을 적용받는다 생각하시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작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했더니 또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임대사업자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원칙에 맞는 논리이니까 다소 억울하시더라도 우리는 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